다음 아시아 경제 기사고요. 네.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셨네요. 강남 재건축 불가. 네. 시장 더 안정화돼야. 이런 거 재건축 허락하는 게 시장님 결정사항이신 건가요? 네. 아, 시장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 장님들은요. 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도시급,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급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보통 지자체를 넘나들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없고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 주는데 웬만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는요. 시장이나 도지사님이 다 결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을 좀 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노후화된 집에 사는 일부 강남 주민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재건축 바람이 다시 일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재건축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뜻으로 파악된다입니다. 저 사실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면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시장이 안정된다는 기준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데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네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박원순 시장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님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 그거를 반박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좀 옹호를 해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정치를 하면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윗분들한테 눈에 잘 들고 아랫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요. 윗사람한테 눈에 들면 됩니다. 아, 밑에 인정 버리면 버려도 되나요? 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기업들을 두 군데 다녀봤고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지금 조그만 기업에 살고 있는데 조그만 기업에서 좋은 건 뭐냐면요. 정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님은 지금 정치할 때 그럼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윗사람이 누구길래? 전부죠. 네. 네. 왜냐하면은 서울시 사는 모든 부동산 관련 의사 결정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재개발을 싫어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임했을 때 제가 이분의 행적들을 알고 있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 목동 아파트, 네, 괴포주공 다 이분이 거의 주도해서 만들었던 그런 재생 사업들이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싱가포르인가 외국 가셔갖고 용산이랑 여의도 토막개발 얘기를 한 순간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갑자기 그 예. 가격 상승의 주범처럼 돼서 굉장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정부 쪽에서 공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지혜책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적받는 거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이신 거죠, 박수님. 예, 그런 네. 부분들을 피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지금 박원순 시장님과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요. 그걸 못해요. 근데 또 딱히 정치를 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게 기사 내용 아래에 보면 박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며 서울 인근에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좀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네.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아, 이제 국민이 이제 또 윗사람이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했던 서울 시민들이 주는 게 싫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 역학 구도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국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한테도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봐야 될 것은 강남 재건축 불가가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때가 되면은 시장이 원하면 다 해줍니다. 그 시장은 메이저가 아니라 마켓이요. 그러니까 이 마켓 시장이 그렇게 필요로 하게 되면은 공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아직까지는 공급 물량이 좀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이 서울시에서 정부의 권한을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내용들이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KTX를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끌어달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정부까지 가게 해달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강남 집값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집값을 잡는 거하고 이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정치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의정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동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더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GTX AC 노선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지 중에 하나인데
종로구 송현동 부지라고 있습니다. 어디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죠? 거기 보면은 그 경복궁 바로 오른쪽. 예, 빈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삼청동 가는 그 골목 바로 옆에 큰 부지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군인들이 사용하시던 곳 아닌가요? 예, 그것들을 네. 아마 2000년도 초중반에 삼성생명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간 기업체가 갖고 있는데 헌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궁궐이랑도 가깝고 청와대랑도 가까워서 뭐 높이 지을 수는 없지 않나요? 저는 거기다가 네. 뭘 지어도 네. 성공할 입지거든요. 네. 국립현대미술관 있는 곳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들어갈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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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거를 네. 굉장히 비싼 모로 줘가지고요. 네.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받든지 네. 굉장히 비싸게 팔면 좋겠습니다. 굉장히를 세 번이나. 네.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네. 서울 아마 그 정도 돈이라고 하면은 서울에다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영구 임대 주택 아파트 있잖아. 굉장히 잘 만든 아파트를 수만 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얼마나 굉장히 비싸게 해야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아서. 네. 네.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는 경복궁이랑 청와대가 내려다보이는 입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네. 방치할 것 같으면은 네. 아니면은 우리나라 관광 사품을 만들든지. 관광 사품에서 저도 이렇게 뭐, 높게 예. 펜스가 쳐 있어서 저건 뭐 하는 데지 하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수십 년째, 네. 17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그전에도 방치였죠. 뭐 군부대였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그러니까 용산 국제아무지구도 마찬가지 용산역 주변에 그 좋은 땅을 놀리냐고요. 하다못해 공용 주차장이라도 쓰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들이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 요구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시장님이 이쪽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부가 매입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네. 이게 결제권자가 돼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 보고를 하는지. 그러니까 결제권자가 딱 결제만 하면 될 수 있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문제가 터져? 그걸 다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지 좋아야지 문제 터지고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이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들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좀 대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좀 모양새가 있고 완성도가 높은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